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 오브젝트들 가지고 토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 기존에 만들어진 토끼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켜서 조금 더 토끼다운 토끼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투데이 스마야 들어가겠습니다. 자, 투데이 스마야. 이번 시간에는 그 오브젝트의 면인 그 서페이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이 CV, 즉 컨트롤 버텍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토끼를 한번 다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토끼를 만들었는데 그귀 부분을 보시면 처음과 다르게 이 오목하게 패여 있는 모습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걸 눈치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이 3D 그래픽에 상당한 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오목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버텍스라는 것을 움직여서 만드는데, 자, 그 버텍스를 포함하고 있는 서페이스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서페이스의 구성 요소에는 이 CV, 즉 컨트롤 버텍스가 있고요. 또 헐, 아이소팜, 또 패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이고요. 다음에 자, 에디 포인트와 스팬은 나중에 제가 그 커브를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그때 알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서페이스의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위를 보시면 그게 CV라고 있습니다. 자, CV는 그 컨트롤 버텍스의 약자인데요. 제가 잠시 키워보죠. 자, 이렇게 점을 가리치고 있죠. 자, 이것은 그 서페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점인데요. 자, 서페이스라는 이 면을 이 점을 선택하고 움직여주면 이 면이 변형을 가해지게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고 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허리라고 있습니다. 자, 이 허는 이 CV와 CV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선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그 위쪽을 보시면 아이소팜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이소팜은 이 면들을 구성하는 이 커브를 그 아이소팜이라고 그러죠. 자, 이 아이소팜은 나중에 모델링 부분을 배우시다 보면 더 추가를 시킬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패치는 이 아이소팜이 교차하는 이러한 네 개의 점, 그 선들을 이은 그 면을 말합니다. 이런 면들을 자, 패치라고 합니다. 자, 서페이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CV, 즉 컨트롤 버텍스를 이용해서 그 서페이스를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그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만든 토끼의 버텍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한번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토끼가 지난 시간에 만든 토끼고요. 오른쪽에 있는 토끼가 이번 시간에 만든 토끼입니다. 자, 여기 이두 토끼 간의 차이점을 보시면 이렇게 귀가 볼록하고요. 이번 시간에 만들 토끼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수염이 없죠. 자, 이쪽 토끼는 수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아, 토끼는 손이냐 발인가요? 자, 보시면 자, 모양이 손 모양에 가깝게 돼 있죠. 그리고 자, 발을 보시면 자, 앞쪽에 조금 올려줘서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자, 이 모습이 오늘 만들 토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귀부터 우리가 작업을 하기도 하죠. 자, 이번 시간에 만들 이 토끼는 일단 지워버리고요.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토끼의 귀를 오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하세요. 자, 단축키를 누르실 텐데 펑션 키 F8키. 자, 눌러보세요. F8키입니다. 자, 이렇게 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헐과 CV와 자, 아이소팜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가운데 보시는 이 점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 버텍스 선택하시고 뒤를 보시면 아무것도 선택된 게 없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선택했을 때 자, 뒤쪽까지 선택이 되니까 항상 뒤를 살펴보시고 선택이 만약 돼 있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키로 드래그 하시면 자, 선택이 해제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뒤도 조금 보내볼까요? 자, 다시. 자, 여기서, 단축키 R키를 눌러보죠. 자, 보면 스케일 키죠. 자, 이 하나가, 점 하나가 선택됐을 경우에는 스케일 키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자, 여기서 무브 툴만 이제 움직여주겠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죠. 자, 어느 정도 오목하게 들어갔다 싶으시면 떼시고, 자, 이번에는, 자, 왼쪽 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왼쪽 키죠. 자, 선택을 하시고, 뒤로 보시면, 아, 선택이 되어 있네요. 만약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움직여주면, 자, 이렇게 같이 오목하게 되겠죠? 자, 그럼 뒤쪽은 볼록하게 되고, 그러면 귀 모양이 아주 형편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꺼주시고, 자, 오목하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FA키를 눌러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토끼의 귀 모양이 이제 나왔죠? 자, 제가 방금 전에 이 단축키를 통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자, 이것은 그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단축키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음에 만들 이 토끼의 수염에 대해서는 이 단축키를 쓰지 않고 어떤 그 메뉴나 아니면 그 스태투스 라인에 있는 그 컴포넌트 타입에서 작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염을 만들겠는데요. 수염은 크리에이트에서 넓스 프리미티브, 자, 실린더에 옵션을 주시고, 자, 맨 밑에 보면 넘버 오브 스팬이라고 있죠. 이 부분에 4를 주시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위로 꺼내시면 이렇게 위로 향해 있는 자, 실린더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 채널 박스에 보시면 로테이트 Z라고 있습니다. 자, 이 Z 부분을 90 주시면 밑으로 눕는데, 자, 이 채널 박스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실린더를 수염만큼 좀 길고 가늘게 이렇게 가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자, 프론트 뷰에서 움직여서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자, 이 정도 맞춰주시고, 자,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자, 수염이 아직 수염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FA키를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CV며 허리며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메뉴를 통해서 만든다 그랬죠? 다시 FA키를 눌러주시고, 자, 위로를 보시면, 이 스태투스 라인에 보시면, 이 하나, 둘, 세 번째가 이 컴포넌트 타입입니다. 이 컴포넌트 타입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몇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이것이 CV고, 두 번째가 AD 포인트, 세 번째가 아이소팜, 네 번째가 패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헐을 뜻합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인 헐과 CV만 빼고 모두 클릭해서 꺼주세요. 자, 이 상태가 바로 펑션키 FA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자, 또 위에 디스플레이 보시면 여기 중간쯤에 넙스 컴포넌트라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참고해서 봐주세요. 같은 겁니다. 자, 실린더로 다시 와서, 자, CV들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추가돼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CV들을 선택해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굵은 커브가 생긴 수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써왔던 자, 두플리케이트 복사 기능이죠. 자, 복사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111 맞춰주시고, 디플리케이트 하시면, 자, 하나가 복사가 되죠. 자, 또 하나 단축키 D, 컨트롤 D키를 써서 또 복사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너무 수영 같지가 않으니까, 자, 회전을 조금 주어서, 자, 좀더 사실적으로 수염을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자, 정렬이 잘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수염을 모두 선택하시고 컨트롤 G키로
굿업을 지어주세요. 자, 그리고 에디트에서 자, 두플리케이트 옵션을 키워주시고 자, 스케일 X축으로 마이너스 1을 줍니다. 마이너스 1을 주시면 자, 이렇게 바로 그 수염이 다른 쪽에 나타나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 알게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염까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수염을 만들 때 듀플리케이트를 X축으로 마이너스 값을 줬습니다. 자, 그것은 한 축이 있을 때그 좌우가 바뀐 모습으로 생성을 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마이너스 값을 XYZ축에 모두 넣어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손과 발도 한번 그 CV를 변형시켜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을 변형을 시키겠는데요. 손을 선택하고, 자, F8 컴포넌트 타입을 클릭하시고, 자, 가까이 보시면, 자, 무수히 많은 CV들이 있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위에 부분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무브 툴로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자, 손 모양과 비슷하게 되죠? 자, 그리고, 자, 손바닥 면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손바닥면은 요 밑에 부분을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은 컨트롤 왼쪽 마우스 버튼 드래그 해서 모두 없애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자, 손바닥면도 정렬이 됐죠. 자, 여기서 자, 왼쪽 손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귀찮으니까 그냥 듀플리케이트를 시킵시다. 자, 듀플리케이트 시켜서 자, 그리고 회전을 약간씩만 안쪽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브 툴로 조금 위로 올리시면 자, 손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엔 발을 조금만 올려서 자, 신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모드에서 자, CV 하나 선택하고 약간만 올려주시면 자, 쉽게 이렇게 신발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쪽 역시 자,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이드 뷰에서 하나 선택하시고 자, 올려주시면 자, 맞춰졌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오늘 토끼의 변형은 다 끝이 난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이번 시간까지는 그 기본 오브젝트를 만들고 또그 기본 오브젝트의 변형을 가해서 그 토끼란 그 캐릭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물들로 그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